광주 대인동 대인시장에서 천원 밥집 햇뜨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윤경입니다. 이야, 아, 이게 진짜 저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줬는데 이게 저 광주에 있지만 전국적으로 좀 유명한 식당 아닙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명해졌더라고요. 아니 요 저 지금 한창 정신없이 좀 일하고 계실 시간 아닙니까? 그죠, 지금 밥 준비할 시간인데. 지금 딱 예, 그러네요. 네네네. 어떻게 아, 오늘 식당 어떻게 됩니까? 네. 아 오늘은 앞에 이제 홍어집 사장님 이모님이랑 두 분이서 올라가라고 아~ 촬영하고 오라고 아~ 이제 지금 대신.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사장님. 또 홍어집 운영하시기도 또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앞에 식당까지. 10시 대화와 회사 갔다가. 그 여기 백반 한 상에 1,000원인 거죠? 네네, 저희는 백반 한 상에 1,000원이에요. 와, 이게 저 메뉴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돼지고기 김치 넣어서 볶은 거. 아 돼지고기까지, 돼지고기까지 있어요? 저희 일주일에 고기는 두 번 정도 나가요. 아이고야. 사장님께서 좀 제 자신 있는 반찬도 있습니까? 시래기 된장국. 아 궁금하네. 이거는 어르신들도 인정. 전국에서 제일 맛있다고 누가 점심에 다른 데서 뭘 사준다고 해도 안 가고 저희 집 와서 식사를 하고 가실 정도. 정말 이 저 저도 시래기 된장국을 참 좋아합니다만 또 특히 날 추울 때는요. 요 시래기 된장국에다가 뜨끈한 밥 말아가지고. 아 저는 김치다 마치죠. 김치에다가 아 너무 맛있죠. 야 1,000원에 이거 시래기 된장국 뜨끈하게 해가지고 진짜 그 먹으면 한 끼는 진짜 아우. 밥도 리필이 됩니까? 아 그럼요. 저희는 아. 무한 리필. 아 진짜요? 네네. 1,000원의 가격으로 1,000원이 이게 그 가능합니까? 이게 1,000원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주위에서 많이 후원도 해주시고 도와주시니까. 아 그렇군요. 이거는 사실 저 진짜 도움 주시는 분들이 안 계시면은 준비하시는데 비용이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렇죠. 엄청나죠. 한 7년 전, 8년 전만 해도 쌀 20kg 하나가 네네. 그때 당시 28,000, 3만원이었는데 지금 6만원. 어우, 두 배가 올랐네. 그죠, 그죠. 그리고 며칠 전에 청양고추를 사러 갔더니 한 박스에 17만원이더라고요. 한 박스에 17만원이요? 그게 예전에 네. 얼마 하던 겁니까? 고추 뭐 한 박스에 7, 8만 하던 게 지금 몇 배인데 일주일 전에 17만 원이 어제 그제 갔더니 23만 원으로 올랐대요. 일주일 전에 17만 원, 23만 원.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야채가 너무 비싸서 오이도 4개 5천 원 뭐 살 수 있는 게 한정적이네요. 그렇죠. 저희가 반찬을 한번 하면 그렇죠. 이야기가. 아니 지금 그래서 이제 좀 사실 오른 그 식비 재료비만큼 올리려니. 손님들께 네. 올리려니 이게 손님들도 너무 부담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아. 그러면 한 끼에 몇 분 정도가 식사라고 하세요? 많이 오시면 100분 넘고 적게 오시면 80분, 90분. 그러면 식당 하루 매출 한번 여쭤봐도 됩니까? 하루 100분 오시면 10만 원입니다. 아유, 고추, 청양고추 한 박스에 23만 원인데 지금. 고추 한 박스도 못 사네, 이거. 아, 재료값이 더 많이 나가죠. 한 달 적자가 얼마입니까? 한 달 적자를 계산을 하면 식당 운영을 못하니까 아예 그냥 그쪽은 생각을 안 하고 접어두는 게 제일 편해요. 그렇죠. 그래서 적자 생각하면 진짜 기분 닫았어요. 아. 아침에 9시까지 회사를 가서 투잡을 뛰고 있어서. 아, 투잡을 하세요? 저도 먹고 살아야 돼서. 그러니까요. 이게 거기 식당. 저도 살아야죠. 아니 그러면 사장님은 식당은 그러니까, 여기서 수익은 전혀 없는 거네요. 그러죠. 가끔 벌어서 또 넣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9시에 회사 가가지고 팀 미팅하고 10시까지 식당 가가지고 밥하고 국 끓이고 반찬하고 11시 반부터 2시까지 이제 식사 시간. 이제 손님들. 그죠 그죠. 아 괜찮아 어르신 일로 오셔요. 또 2시부터 3시, 4시는 이제 다음날 반찬 재료 미리 전날 또 손질할 거 있으면 손질해놓고 다시 또 사무실 들어가서 고객 만날 거 이제 준비하고 그리고 집에 오면 뭐 10시도 될 때 있고 8시도 될 때 있고. 아 이게 너무 고되신데요? 저희는 빨간 날. 일요일? 네. 항상 어르신들한테 달력에 빨간 날은 저희가 문을 닫습니다. 어르신들 달력 보고 빨간 날은 안 오시거든요. 어떤 분들이 좀 이 천원 식당을 좀 찾아오시나요? 보통 어르신들 연세 제일 많으신 분은 90
예, 그렇게 있고 혼자 사시니까 2,000원으로 점심 드시고 저녁 도시락 1,000원 이렇게 싸가시고. 아, 도시락도 또? 그런 분, 예, 그런 분들도 많으셔요. 도시락, 저녁 도시락.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는 1,000원이 클 때도 있어요. 저희 집은 외상을, 한 달 외상을 하고 이제 20일 날이 기초수급자분들 돈이 나오는 날이더라고요. 그리고 25일이 노령연금이 나오더라고요. 그날 딱 한 달치를 외상값을 계산을 하시고. 예, 예. 그러니까 어쩔 땐 없으면 300원도 내고 가시고. 밖에 나오셔서 식당에서 처음 보신 분하고 말하는 그 낙으로 나오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요즘은 젊으신 분들이 더 많이 늘었어요. 좀 더 젊으신 분들이 맞아요. 오니까 아유 그렇구나. 이제 경쟁이 정말 힘들구나 느껴지죠. 돌아가신 저희 엄마가 먼저 시작을 하셨다가 엄마가 한 5년 하시고 이제 암으로 돌아가시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제가 지금까지. 와, 근데 어떻게 어머님은 또 처음에 이거 시작하셨대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구제 옷을 팔면서 시장 상인들 같이 서로 나눠 먹다가 이제 혼자 먹기보다는 숟가락 하나 더 얹어서 와서 밥 먹어 밥 먹어 하니까 이제 또 딸만 또 와서 먹으러 가면 불편하잖아요, 듣게. 그러니까 그러면 천 원이란 돈을 냈고 점심 때 같이 먹자. 그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천 원 밥집을 아예 식당을 오픈을 해가지고 그렇게. 어렸을 때, 저희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사업을 크게 하다가 한번 와장창 한 뒤로 6남매에다가 엄마 아빠의 외할머니의 총 11명이 한 집에 살았었어요. 사업 실패하고도 시골 거기 가가지고 그때 저희 엄마가 끓여주는 게 우리가 일명 꿀꿀이 죽이라 그랬었어. 라면에다 김치 넣고 끓여가지고 마지막에 밥 넣고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엄마가 밥 한 끼가 되게 소중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막 먹고 싶다 할 때 그런 게 좀 남으셨나. 지금도 마찬가지. 없으면 말씀하세요. 없다고 말씀하시고 드시고.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전국 방송에다 대고 우리 막내딸이 이어받아 살 거란 말을 하셔가지고 저는 전혀 생각이 없으셨어요? 네네. 이제 제가 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도와주겠다. 엄마 그렇게 하면 내가 그냥 도와는 주겠다. 설거지라도 해는 주겠다. 그 말에 우리 막내딸이 하겠다. 6남매 중에 뭐 가장 좀 뛰어나셨거나 이유가 있으니까 맡기신 거 아닐까요? 저희 집에서 제일 음식도 못하고 사고뭉치. 근데 딱 하나는 그건 같아요. 그때까지 시집을 안 가고 너 혼자니까 케어할 사람은 없잖아. 난 나 혼자만 케어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냥 식당 하라고 하지 않았을까. 아, 그래서 저 어머님의 유언 때문에 이제 이 식당을 맡으시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와, 아니 근데 그때도 예를 들어서 나는 어머니의 가게를 도우려고 했던 거지 내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라고도 하실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이걸 할 수 있는 상황. 이미 식당은 계속 문을 열고 있는 상태고 어르신들은 계속 식사하러 오시니까 이거를 저 오늘부터 식당 문 닫을 거예요 해서 문을 닫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어디 그렇죠. 가실 데가 없으시니까. 그렇죠. 그게 제일 걱정. 아니 근데 이게 음식도 못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식당 운영을 하려면은 그래도. 그래서 저도 처음에 3년간은 주방 이모님이랑 두 분을 썼어요. 네. 뭐 보증금 다 빼서 했죠. 보증금까지 빼셨어요? 네. 이제 언니 오빠들이 알면 난리가 나겠지만 다 빼가지고 월급 맞추고. 아니 근데 이제 지금도 투잡을 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이게 보증금까지 빼서 할 정도면은 아무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지금 내가 현실적으로는. 네. 그래서 3년 딱 아줌마 월급 주고 이제 더 이상 제 가진 게 없어서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제가 혼자 하거든요. 다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서빙까지 혼자 그걸 다 해요. 이 월급 드릴 돈은 없으니까. 아니 근데 몸으로 해야 되잖아. 몸으로. 처음에는 저도 엄마 이렇게 돌아가시고 할 때는 딱 3년만 버텨보자. 딱 3년만 버텨보자 했는데 정말 3년 딱 되는 해 집주인이 이제 건물이 팔렸으니까 가게를 빼라. 그래서 속으로는 아, 나 3년 난 할 만큼 했다. 건물도 나가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누가 이거는 그냥 공개적으로 딱 이거 못해요 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 너무 좋다 그래서 또 쌀 같은 거 김치 있는 걸 또 다
고아원으로 또 다 보냈어요. 이제 식당 문 닫으니 물건을 빼줘야 되잖아요. 네. 다 나눠주고 다른 지역사 이런 공부방 같은 데 다 네. 주고 이제 막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 상무님이 지나가시면서 잘하고 있냐고 그래서 아니 이래저래 해가지고 못하고 있다 못하게 됐다 그랬더니 그럼 어디 알아본 가게는 있냐 해서 가게는 있는데 저거 인테리어를 다 저는 그런 능력이 안 돼요 그랬더니 견적서를 뽑아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견적서를 그대로 올렸더니 상무님이 회사 본사에다 올렸대요 그리고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그 돈을 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다시 하라고 아유 이게 감사하긴 한데 이게 그죠. 이거는 뭐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맞아요. 스스로도 뭔가 마음의 짐을 이제 그렇게 조금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내려놓는 짐을 저희... 그 상무님이 들어서 그렇죠, 다시 그때는 본부장님 이제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들어서 아? 다시 어쩔 수 없이 그러게. 예 하나 남은 나의 마음의 짐을 다시 주신 거죠 저, 그래도 예. 또 도와주셔서 다시 열어서 계속 하니까 또 더 많은 분들 오시고 오셔서 드시고 가시면 아유 문 열어놓길 잘했다 문 안 닫길 잘했다 다른 분들은 식당이 건물이 제 건 줄 알더라고 건물이 제 거여가지고 건물주는 따로 계십니다 그래서 각 그 구치소 교도소 같은 데 편지가 와요 저희 집 식당으로 뭐라고? 영수금 넣어달라고 그래서 한 몇 년 전에는 하도 많이 해서 제가 다 답장을 다 일일이 해드렸어요. 죄송하다고 진짜요? 저도 이렇게 후원을 받는 입장이어가지고 가진 게 없는데 이거 혼자의 힘으로 이걸 어떻게 다 이걸 합니까? 예. 아 참 진짜 그래서 참고 저희 건물주 아닙니다 하고 예. 월세 내고 있습니다 건물주 아닙니다 사장님도 월세를 내고 계시고 건물주가 아니시고 지금 투잡하고 계시면서 진짜 하루 그냥 빡빡하게 살고 계시고요 예. 이게 또 주변에 또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도 또 좀 많으시다고요. 그죠. 이제 저희 시장이 조대하고 가까워요. 조선대하고. 식영과 동아리 이제 더하다 동아리에서 가까우니까 와서 설거지 봉사. 아이고 참 고맙다. 1년 동안 시험이 없는 동안은 매주 애들이 돌아가면서 왔고요. 시간 날 때마다 온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는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었는데 막상 오니까 진짜 잘 왔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아직 남아있을까 아직 살만한 세상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너무 대단한 일을 어머니 때부터 하셔가지고 잠깐 저희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하지만 수년간 하신 게 쉽지 않잖아요 꾸준히 하신다는 게 너무 훌륭하시고 착해요, 착해. 베풀려고 어떻게 됐든 간에 막 하나라도 더 해드리려고 막 애쓰고. 참 진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죠, 네, 이거는 진짜. 자기 시간이 남는다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진짜. 거마비라도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진짜 짬을 내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그 갑자기 좀 궁금해졌는데 사장님은 좀 아침 식사 하십니까? 아, 저 안 해요. 저는 점심은 다행히 식당에서 먹고 저도 식당 안 했으면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 쉴 때는 뭘 하시나요? 그 지민 씨 노래 듣고 그냥 하루 종일 휴식을 취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퇴근하고도 캠맥 전화 들고 방탄 뭐 뮤직비디오든 뭐 TV 나왔던 거. 어떤 노래 제일 좋아하십니까? 저는 봄날 제일 좋아. 아 봄날. 네, 봄날 제일 좋아하고. 봄날 좋죠. 방탄 노래는 다 좋아. 보고 싶다. 저도 보고 싶어요 지민이가. 한 번은 제가 푸사에 짐 항상 저는 방탄을 올려놓거든요. 지금 제 카톡으로 톡이 왔어요. 뭐라고요? 이 말에 천원밥제 봉사하신다는 분이 이런 걸 올려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돼? 그래서 왜 안 되는데? 그랬더니 봉사하시는 분이 방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화를 내가지고 제가 아니 그 좋아하는 건 제가 좋아하는 건데 왜 그게 안 돼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에 뜬금없이 그런 사진을 올린다고 화를 내셔서 저 결국은 내렸잖아. 다시 올리세요. 이제 다시. 못 이기고 내렸어요. 아니 근데 왜 안 된다는 거야? 저도 이해를 못 아니 내가 좋아하는데 나도 사람인데. 아니 근데 왜 아니 내 공간에 내가 좋아하는 스타를 올린다는 게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냥 올리세요. 예. 네.
그러면은 혹시나 쓱 이렇게 아 이런 쪽에서 좀 후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제품군이 있습니까? 보내주시면 마다 안 하고 다 쓰는데 네. 일단 쌀 같은 거는 그죠? 그죠 쌀은 네. 저희가 20kg가 이틀에 한 하나 이틀에 하나 혼자 사시는 분들은 국가에서 이 쌀 나란미 쌀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배낭에 메고 오세요. 오셔요 그러니까 이게 쌀은 어르신이 기부를 하고 또 1,000원 내고 식사를 하시고 그렇게 나란미 쌀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어르신도 그게 여유가 있으셔서 그러시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이 초론에 한 끼 식사를 하는데 뭐라도 식당에 조금 그래도 도움이 될까 해서 나는 안 먹는다 하시지만 왜 두면 안 먹겠어요 또 쌀을. 그렇죠. 예. 또 가지고 오시고. 근데 지금 그나마 쌀은 전국적으로 많이 여유가 좀 있으니까. 네네 보내주셔서. 아 좀 누가 보내주신지를 몰라요. 아 익명으로 그냥 보내주세요. 네 그냥 이렇게 오면 저희는 큰 기업이 아닌 저희는 다 개인이 더 많아요. 진짜. 두부 공장에서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두부도 보내주시고 고기도 마장동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고기도 내려 보내주시고 다 개인적으로 미역 공장 다니시는 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광주 집에 올 때 또 미역 갖다가 가게 앞에 그냥 놔두고 가시고 월요일날 와서 보면 가게 앞에 뭐가 막 있어 그러면 놔두고만 가시는 거예요 어머님을 이렇게 만나면은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 엄마한테 그래도 감사하다고 저희 엄마가 이 식당을 초석을 아예 안 닦아놨으면 엄두도 못 낼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는 할 것 같아요.